JTBC 히든싱어 17일 첫 방송 히든싱어 전현무 JTBC 제공 서울능연합 뉴스 이도현 기자는 JTBC 히든싱어 가 다섯 번째 시즌으로 3년 만에 돌아온다. 이전 시즌에 이어 히든싱어 MC를 맡은 전현무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히든싱어는 위 선언 이후 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프로그램이다. 며 히든싱어가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. 고 말했다. 히든싱어는 가수와 그 가수 목소리부터 창법까지 완벽하게 소화. 가능한 모창 능력자의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음악 프로그램이다. 지난 2015년 시즌 4가 방송됐다. 전현무는 이전 시즌보다 업그레이드한 것은 제 얼굴이다. 시즌 4에서는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진행하고 있더라.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껐다. 며 웃었다. 그는 이어 모창 능력자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했다. 예전에 비슷하긴 하지만 원조 가수보다 가창력이 아쉬웠던 분들이 있었다. 이번 시즌 모창 능력자들은 가창력까지 겸비했다. 고 덧붙였다. 히든싱어 전현무 JTBC 제공 시즌 5위 첫 번째 가수는 H.O.T. 출신 강타다. 전현무는 무한도전에서 이미 H.O.T. 재결합 가능성 보여줬기 때문에 강타가 첫 회 가수인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. 며 이 프로그램이 H.O.T.가 재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. 고 설명했다. 연출을 맡은 김희정 PD도 히든싱어 원조 가수는 네 곡 이상 히트곡이 있어야 한다. 강타는 원조 아이돌 출신으로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가수고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까지 한다. 또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. 고 말했다. 김 PD는 강타 편의 잭스키스 멤버인 은지원 씨와 강성훈 씨가 나 오는데 강타 씨 방송 출연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나온다고 했다. 강타도 깜짝 놀라서 고마워했다. 며 녹화에서 미묘한 대립 구도가 잘 살았다. 고 덧붙였다. 2회 가수로는 전인권, 3회는 싸이, 4회는 케이윌, 5회는 린이 출연한다. 조승욱 CP는 싸이의 경우 랩을 해서 히든싱어로서는 새로운 도전이다. 고 설명했다. 섭외하고 싶은 게스트로는 조용필, 박효신, 김동률, 나얼, 이소라, 비가 언급됐다. 전현무는 조용필, 박효신, 김동률, 나얼 씨가 제 섭외 1순위다. 죽기 전에 섭외하고 싶다. 고 강조했다. 김희정 PD는 원래 싸이를 섭외하고 싶었고 이소라와 비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. 고 말했다. 17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히든싱어 김희정 PD JTBC 제공 dyle@yna.co.kr 2018년 6월 15일 12시 49분 송곡